안녕하세요, 트래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산타모니카를 당일치기 한 날입니다. 이곳은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휴양 도시입니다. 바로 이 산타모니카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저희는 오늘 밴쿠버로도 출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산타모니카로 왔어요. 오늘도 편리하게 우버로 왔답니다. 여기서 걱정이었던 것은 짐 보관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운 좋게도 무료로 보관할 수 있었어요. 짐 보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근처 유스 호스텔 단을 예약을 하고 일행 짐을 모두 호스텔 짐 보관함에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관광을 모두 끝마친 후 호스텔로 돌아와 짐은 찾고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전액 환불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돈 내고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고맙더라고요. 아마 체크인 시각 이전이라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짐 보관 후에 먼저 로컬 브런치 맛집으로 소문난 블루 데이지에 왔어요. 실내는 크지 않고 아담한 편인데 음식은 소문대로 아주 흑흑스러웠습니다. 비주얼도 제가 딱 원하던 그런 미국의 브런치 비주얼이었고요. 브런치 가격은 18에서 $20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타모니카 피어로 향했어요. 휴양지의 분위기와 해변의 시원한 바닷바람에 가는 길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피어의 입구예요. 입구를 지나면 이러한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피어와 육지를 잇는 다리예요. 자, 이제 피어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이곳이 산타모니카의 랜드마크인 만큼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물 대부분은 식당과 기념품 가게였습니다. 기념품 샵엔 이렇게 나무 조각에 페인팅한 기념품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차량 번호판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중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또 이곳에선 이 66번 사인을 보시게 될 텐데 시카고에서 산타모니카를 횡단하는 66번 국도에 종점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 거리가 무려 약 4,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요. 물론 저희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피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이 해변 뷰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니 정면 샷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피어 끝으로 가는 길엔 이렇게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있어 뷰가 즐거웠습니다. 어느덧 피어의 끝에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광활한 대양 해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념될 만한 이 그림을 찾아서 인증샷도 남겼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바로 배경에 보이는 놀이공원이 있다는 건데요. 12가지의 놀이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개별 티켓 가격은 5에서 $10 정도이고요. 무제한 이용권은 약 $30였습니다. 단, 입장은 무료라서 저희는 들어가서 분위기만 즐기다 왔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해서 산타모니카 피어 구경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지 않았는데 쇼핑에 관심 있으시면 서드 스트리트 프로모네이드 방문하세요. 윌셔에서 브로드웨이 거리까지의 쇼핑 번화가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피어를 끝으로 밴쿠버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밴쿠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